안녕하십니까. 3주 동안 배웠던 수학여행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 그 다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적분의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은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y인 x제곱의 그래프의 곡선 아래 부분 일부를 구하려고 할때 곡선 아래 넓이와 유사한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영역을 나눠서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비슷하게는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잘게 사각형의 영역을 구하면 나누어서 그 작은 조각들을 모두 합쳐 원래 구하고자 했던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일 수 있듯이 적분도 미분처럼 정해진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미분은 미시적인 시각에 대한 해석이고, 적분은 이것들을 모두 모은 결과를 다루는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미분의 역분산인 부정적분과 함수를 계량하는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이 적용되어 나온 함수를 원래 함수의 부정적분이나 역도 함수 혹은 원시 함수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한 종류로 리만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만 적분은 주어진 구간에서 리만 합의 극한으로 적분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리만 합은 적분의 값을 근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적분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적분의 종류는 또한 가지로 리만 적분과 다르게 르베그 적분이 있습니다. 르베그 적분은 리만 적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분입니다. 르베그 적분은 리만 적분의 확장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리만 적분이 함수 F의 구간 A와 B 사이에 대하여 분할된 하위 구간의 합을 살피는 것부터 접근하는 데 비해 르베그 적분은 함수 F의 범위에 대해 유효한 분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적분의 정의에 접근합니다. 르베그 적분은 형태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베그 적분은 하중의 계산 등에 흔히 쓰이곤 합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을 정적분의 개념을 확장하여 독립변수가 두개 이상인 함수를 적분하는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중적분의 개념은 공간의 부피, 질량, 무게중심, 표면적 등등에 쓰입니다. 이중적분을 통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과 평행하거나 일치하게 XY평면을 설정한 후 부피 Z를 X,Y의 함수로 나타냅니다. 즉, F(X,Y)로 하여 하나의 좌표공간을 설정합니다. 도형이 위치한 X,Y 좌표의 범위를 확인하고 밑면 또는 XY 평면상의 Z좌표는 도형의 내부가 아니지만 밑면과 평행한 다른 평면상의 해당 Z좌표는 도형의 내부가 될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은 심장 박출량을 측정할 때나 3D 프린트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분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에서 매우 중요한 정리이고 평균값의 정리와 함께 미적분의 근간이 됩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함수 f가 연속이라 하고 이때 함수 g를 첫 번째 식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면 함수 g는 구간 a와 b 사이 위에서 연속이고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며 두 번째 식이 성립됩니다. 즉, g 프라임 x는 f(x)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수 f(x)는 구간 a와 b 내의 x, x 플러스 h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따라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점 c가 구간 x, x 플러스 h 내에 존재합니다. 양변의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취하면 두 번째 식처럼 나오고, 그리고 h가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c가 x로 가까워짐으로 f(x)
fx가 h0으로 할때 리미트 fc가 fx이고 따라서 세 번째 식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두 번째 식이 되는데 두 번째 식에서 양변을 h로 나누고 h가 0으로의 극한을 취하면 세 번째 식이 됩니다. 다음 정리에 따라 네 번째 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g'x는 fx가 성립됩니다. 이제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수F가 A,B위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F가 스몰F의 임의 부정적분일 때 위의 식이 성립합니다. 함수 gx는 미적분의 제1 기본 정리에 의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의 fx가 small fx의 부정적분이라면 적당한 상수 c에 대해 두 번째 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c를 소거하면 마지막 식이 증명이 됩니다. fx의 부정적분 라지 fx를 고려하여 라지 fx는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구간 a와 b 구간에서 유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간 A와 B를 n등분한 것을 나타냅니다. B는 xn, 그리고 A는 x0임을 이용하여 RGFB-RGFA를 재배열하면 첫 번째 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RGFX가 구간 xk-1, xk에서 연속이고 구간 xk-1, xk에서 유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ck가 구간 xk-1, xk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을 세 번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 슬라이드의 마지막 식을 위의 재배열된 식에 대입하여 합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식과 같아집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좌변은 상수로 남아 두 번째 식이 됩니다. x의 변량 xk-1은 xk-1은 델타 x가 되어 세 번째 식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처럼 합의 기호를 부정적분 기호로 바꾸고 델타 x를 dx로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식과 같이 증명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적분의 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이라 하면 흔히 잘 알고 있는 미사진의 공식들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 외에도 많은 적분을 위해서 백합공식과 반각공식을 통해서 식의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는 기본 공식 말고도 여러 복잡한 삼각함수의 식을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과 나와 있는 식들은 모두 사인 함수에 대한 식들을 적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사인을 포함한 식들의 적분이고, 여기 이두 페이지의 공식들을 봤을 때 앞서 말했던 반각공식과 백각공식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지트 함수 또한 다양한 형태에서의 적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에서 삼각지하는 변수를 삼각함수로 지환하여 적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삼각지하는 x를 새 변수에 대한 삼각함수로 지환한 뒤 삼각항 등식을 통해 제곱근식을 소거합니다. 삼각지환을 통해서 복잡한 식을 보다 쉽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인과 코사인 함수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같이 있는 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식의 적분이 이렇게 다양한 식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한 정적분들 또한 존재합니다. 식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의 모습을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